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밥에서 정말 성능이 뛰어난 오프로드 차량을 준비해봤어요. 자, 인천의 나무산에서 자, 이쪽에 보시면은 2승의 맥스웰 베이그런트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66만 500달러. 그리고 이동산 전열 보시면은 오프로드 차량치고 제원이 상당히 좋아요. 가속력이 무려 4카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 오프로드 차량 같은 경우는 제원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주황색으로 구매를 클릭. 됐어. 땡! 오 마이 갓!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스웰 베이그런트. 디자인을 보시면은 뭔가 그 두더지 같기도 하고 거북이 같기도 하고 굉장히 뭉툭한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 이거 선풍기 아닙니다. 라디에이터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뭔가 뼈다귀 같은 차체를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문짝은 없는 구조. 내부엔 시트가 두 개가 있는데 스포츠 시트가 달려있어요. 그 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포츠 시트.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엔진이 들어있죠. 자, 그렇다면 이 차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대략 이 정도. 자, 그렇다면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동산 모두에게 딸깍 삑. 문이 열린다고? 아니, 열리는 게 있었어? 앞쪽에 후드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후드라 불러도 되나? 쇠가 그냥 요만큼 올라와요. 요만큼. 그리고 때리면 내려가고. 자,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오케이. 르르르 출발트. 스타트가 지금 빠른지 느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가볍게 출발을 했어요. 아니, 고속 주행 너무 좋은데? 제가 10까지 운전하면서 사고가 안 났다는 거는 자동차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트럭 앞에서 바로 왼쪽으로. 여기서 바로 왼쪽, 오른쪽. 사고 안 났죠? 그리고 속도가 올라야지. 올라야지. 아쉽게도 기본적으로 120마일은 나오지 않고요. 113마일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브레이크. 오! 살짝 밀리긴 했지만 나름 잘 서줬습니다. 여기서 왼쪽. 나이스 샷. 오른쪽. 저 여러분들, 제가 느낀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거의 슈퍼카 수준인데요, 이거 핸들링이. 오른쪽, 오른쪽. 아니, 진심으로 핸들링 좋아요.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고 적당히 돌아가는 손해력, 그리고 뒤가 털리는 것도 거의 없고.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 같은 경우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10가지 되는 것 같죠. 쿼드 100이고, 그 다음에 펜더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차 펜더 골라드리겠습니다. 2차 우드, 그 다음에 경적은 할로윈,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아니, 상징이 31개요? 자, 천천히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이 일단은 군인 느낌이 나는 상징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반 프랙탈,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차 미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에서 라임 그린, 그 다음에 2차 색상 같은 경우는 무광에서 라임 그린, 그 다음에 트림 색상 같은 경우는 레드,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스페어 타이어 골라드릴게요. 루프 마운트 조명은 뭐야? 프로젝터 라이트바, 트랜스미션 풀업, 트렁크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중에서 골라드리겠습니다. 경량 스틸리, 휠 색상은 레드,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녹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다음에는 드래그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펙터 덥스타 6x6, 디클라스 드라우그루, 룬자바, 프로젠 에메로스, 바페드 컨텐더, 오셀럿 F620, BF 버기, 캐런 부어, 위닌시 스포츠, 브라바도 아포칼립스 세스쿼치, 티퍼, 캐런 구루아 방탄, 바페드 클리크, 그 다음에 페놀라 쿠즈, 룬자바까지. 저기 앞에 있는 자동차가 터지면 스타트고요. 준비해주세요. 출발 가자. 스타트. 오, 스타트 좋아. 스타트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거 아까 전에 에메러스, 그리고 앞에 아레나 차량이랑 페놀라 쿠즈가 굉장히 빨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위권.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앞에 있는 아레나 차량 넘을 수 있어. 갈 수 있어. 아레나 이긴다. 아레나 이긴다. 아레나. 아, 4등. 마샷. 미션 컴플리트. 18명 중에서 4등. 그리고 앞에 있는 차들은 전기차나 슈퍼카나 아렌차랑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면은 레이스 성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레이스를 다시 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메리웨더 기지 정문까지 갈 거예요. 여기요 여러분들, 여기 오셨군요 여러분들. 공백님이 폭발하면서 스타트. 자, 바로 메리웨더 기지까지. 오 마이 갓. 자, 빠른 길을 가야 돼. 여긴 사람들 따라가 볼게요. 몸통 박치기가 허용되긴 하지만, 아이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와서 코너에서 따라잡는 거지. 어? 여기 아닌데.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아, 나 오마이갓. 쌈창님 방금 지나갔어요. 기차 여러분들. 됐습니다. 다시 출발.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나이스. 안 박았어. 자, 1등 럽솔님, 2등 초코님. 여러분들, 놀랍게도 방탄골반보다 제 차가 훨씬 더 빨라요. 훨씬. 이쪽으로 다섯.
왔다고. 자, 10등.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팀원분들 일렬로 딱 센스있게 쳤군요. 카고밥으로 랜덤으로 낚아서 버리기? 당신은 천재예요. 카고밥으로 랜덤으로 자동차를 든 다음에 바다에 버릴 겁니다. 제가 운전을 진짜 굉장히 못하거든요. 누가 걸릴지는 저도 몰라요. 저의 선택을 받는 용자는 누가 될지. 나이샷. 롭솔림 당첨. 롭솔림 사랑합니다. 던져. 그러면은 롭솔림 투하. 나이스샷. 잠깐, 저거 내 차 아니야? 공맨? 뭐요? 아니 공맨님 지금 내 차는 내 차 안에 지금 물에 담금질 하고 계시잖아. 퐁듀. 아 퐁듀. 자,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같은 경우는 아까랑 비슷해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쪽 왼쪽 산 정상 있죠? 여기까지 갈 거예요. 여기까지 준비 가자. 스타트. 바로 마운틴 칠레까지 그냥 올라가. 올라가. 점프 나이샷. 그렇지, 이게 오프로드지. 여기 있는 아이 살려줘. 사람 살려. 하지만 다른 분들도 지금 멀리 못 갔습니다.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산만 밟으면 그냥 제가 1등이요. 이 맥스웰 베이그런트가 얼마나 강력한 오프로드 차인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쪽으로 올라오시고 쭉쭉. 오프로드 성능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속도가 줄질 않아요. 이렇게 쌩쌩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오프로드 잘 타는 차 보기 힘듭니다. 저기에는 스포츠카나 슈퍼카로는 여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 2차 정도는 돼야지. 가자. 올라올 수 있어? 올라오시고 올라오시고. 그렇지. 쌈짱님 1등. 아, 처음에 깻잎 농장에서 멈췄지 않았으면은 제가 수익을 들었을 텐데 정말 아쉽군요. 자, 스포츠카가 1등이고 2등이 인스턴트, 3등이 이제 0314님. 어떤 차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운전 잘한 사람이 베이그로 탄다면은 완전 산에서 날라다닐 것 같아요. 진짜로요. 생각보다 오프로드 성능 진짜 너무 좋습니다. 다 왔다. 여기로 올라면은 미션 클리어. 몇 등이죠? 6등? 자, 6등.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오프로드 카예요. 속도 빠르고 산 잘 타고 제가 지금까지 탔던 차 중에서 거의 탑급에 드는 차량입니다. 오늘의 코치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